중에 노 리스트가 있대. 팬들이 약간 적어놓은. 근데 그게 난 재밌는 거야.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됐다고 들었어. 에어팟. 맞아. 노 에어팟? 그 약간 그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뒷구멍에?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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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랑은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아니. 여기는 제가 한번 먹어본 데예요. 먹어보지도 않고 유명한 데 갈 수 없잖아요. 국물이 깔끔하고 맛있었어가지고 여기로 오게 됐어요.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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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배고파. 나 이거 맛있게 먹으려. 안녕. 왔어. 뭔가 더 살 빠진 것 같아. 아, 그치? 뭔가 여리여리해졌어. 그치? 앉아. 닝닝이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데 뭘 사줘야 될까 하다가 내가 순대국밥을 골랐어. 좋아요. 이게 질린 완전... 거 아니지? 아, 요즘 안 먹어가지고 너무 먹고 싶어요, 지금. 그래? 자, 우리 먼저 시킬까? 네. 다 시켜. 다 시켜요? 응, 다 시켰대. 신중하네. 원래 한 끼가 신중하고. 맞아요, 진짜. 오징어 하나랑. 먹을까? 이거 완전 네. 술안주인데? 술 드세요. 술 마, 술 마셔? 네. 저 술 한 잔 정도는. 뭐. 아, 진짜? 먹을 줄 아네. 적당히 마셔. 내가 빨라야 될게. 수육도 수육도 수육 언니가 처음에 밥 같이 먹자고 했을 때 어땠어? 그러니까 일단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저랑 밥 먹고 싶다고 하니까 왜 저 언니가 나랑 밥 먹자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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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냥 되게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랬어? 네. 나도 그냥 좋아서 딱 생각나는 사람이 우선 닝닝이었어. 뭐 이유가 감동, 있겠어? 감동 감동 와. 왜 피디님이 갖고 와요? 피디님 1일 알바예요? 그럼 요즘에 국밥 말고 또 뭐 좋아하는 거 음식 있어? 요즘은 타코 꽂혔어요. 아, 원래 저 타코 진짜 안 먹는데 그러니까 한 번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속 찾았어요. 꽂히면 좀 자주 먹구나. 네. 나도 그래. 그럼 고수도 그래서, 잘 먹어? 네. 아, 쌀국수. 네, 쌀국수 막 고수 많이 넣어서 쌀국수.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저 한참 동안 한 2주 동안 계속 쌀국수만 먹었었어요. 우리 멤버 중에서는 언니가 그러거든. 뭐 하나 꽂히면 좀 질릴 때까지. 질릴 때까지. 맞아요. 질릴 때까지 먹어야 돼. 신기하다. 그렇지. 언니 이거 할 수 있어요? 아, 못해. 저도 못해요. 이거 아니야? 이거 카리노 언니 진짜 잘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뜯기 바빠 이렇게 보여주기보다. 이거 잘하는 거 아니야? 뭐 나쁘지 맞지? 않아. 맞지? 나쁘지 않아? 아, 제가 따라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손님이니까. 그럼 우리 빈 소개 한번 짜놨까? 네. 걱정되면 조금씩 마셔, 알았지? 네. 어, 나왔다. 와우! 아, 사진 찍어야 돼요, 이건. 아, 닝닝이도 먹는 거 찍구나. 맞아요. 아, 이거 진짜 대충 찍어요. 기록. 기록? 어, 맛있을 것 같아. 우리 먹자. 네. 잘 먹겠습니다. 와우. 요즘 유행하는 거야? 예. 아, 약간 제 습관이에요. 고양이 같아. 킴바쥬? 왜 저러지? 그게 약간 억양 따라 받아들이는 그런 기분 다르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하면 사실 그 사람이 내가 무슨 감정인지 잘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거 뭔가 되게 재밌어요. 진짜 부드러워. 원래 음식 먹을 때 술 곁들이는 거 좋아해? 그러니까 멤버들이랑 많이 마셔요. 그냥 밥 먹으면서. 근데 요즘은 술 진짜 안 마셔요. 시간도 바빠서? 없고, 그러니까 재력이 없어요. 나왔어. 그냥 우선 여기 국물이 깔끔해서 좋고, 근데 어떤 데는 약간 누릿누릿한 냄새 나고 진한 맛 느껴지는 데 있잖아? 네. 그런 것도 좋아해? 국물 진한 거 좋은데 약간 그런 좀 잡내 같은 거 너무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 네. 근데 여기는 되게 살이 많지? 네. 살도 많이 주고 부들부들해. 순수파야? 약간 이렇게 순정으로 먹는 거 좋아해? 아, 저도 이렇게 좀 넣는데 그냥 이렇게 좀 먹다가 알겠어? 와, 진짜 맛있어요. 그치? 뭐죠, 쓰죠? 저도 그거. 감사합니다. 데뷔 전에 이제 닝닝이가 꿈꿔왔던
데뷔 후에 그 닝닝이 모습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때 생각했던 거랑 지금 데뷔한 후랑 약간 싱크로율이 얼마큼 맞아? 항상 뭔가 무슨 목표 있거나 뭔가 상상하면 되게 완벽하게 상상하잖아요. 그런 모습 되려고 계속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싱크로율은 몇 퍼센트? 70?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저는 계속 약간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더 성장할 네, 완벽한 모습으로 네. 그려지기를 욕심도 많고 그 하고 싶은 것도 많아가지고 난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네. 계속 약간 발전하는 거 되게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아, 나도 계속 발전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하거든. 근데 그래야지 사람이 안주하지 않아야지 더 맞아요. 올라갈 수 있어 라는 그러니까 꼰대 같은 말이었는데 닝닝의 노 리스트가 있대. 팬들이 약간 적어놓은. 근데 그게 난 재밌는 거야. 성격, 그랬더니 안 좋음. 네. 너가 적은 거 맞아? 맞아요. 달리기, 안 뛴, 꽃, 안 좋아함. 좌우명, trust nobody.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됐다고 들었어. 에어팟. 맞아요. 노 에어팟? 그 약간 그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귓구멍에? 네. 아니요. 저랑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아니요. 너 왜 잊어버리는 것 같아? 아니 이거 잃어버리는 거 아니고 이 케이스 자체가 그 아내 거랑 그냥 합쳐서 같이 잃어버려요. 아 진짜? 근데 어떻게 16개나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물건 자주 잃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그거예요. 그냥 만약에 진짜 잃어버렸어 그냥 아 운명 아 운명이다 얘랑 나랑 운명인가 보다 와 16대면 돈으로만 해도 얼마야? 어? 300 넘어요? 진짜요? 아니면 닝닝이가 떨어뜨린 거 내가 죽기만 해도 그게 이따가 당근? 아니야 꿀버릇 같은 거 있어? 저 술 먹으면 졸려요 그거랑 약간 되게 감정이 풍부해져요 녹음기 켜서 그냥 막 이렇게 부르고 갑자기 영감 떠오르고 이렇게 노래 쓰고 그래요. 아티스트 그런 면모가 많네 술 마시면. 그럼 아직 그건 모르겠다. 술이 수련을 부르는 거 잘 모르지. 그거 뭐예요? 아, 몰라도 돼 아직은. 근데 얼마 전에 노래 나왔잖아. 첫 정규. 첫 정규야? 네. 축하해. 감사합니다. 아마겟돈 슈퍼노바 그거 사진 너무 예뻤어 진짜요? 약간 다행이에요 아트적인 게 그지? 맞아요 특히나 SM 안에서 에스파가 뭔가 제일 뭔가 새로운 걸 엄청 많이 시도하는 것 같아 맞아요 엄청 다들 고민해 주시고 미팅하고 막 아이디어 막 내고 아 멤버도 아이디어 내고? 네 다 열심히 해서 만든 딱 그렇게 보여 이거 처음에 데모 곡 들을 때 어땠어? 아마겟돈? 처음 들었을 때? 뭐고 천천히 얘기해도 돼 아마겟돈 처음 들었을 때 특히 사비 부분 되게 약간 이 닫힌 발음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그리고 뒤에 막 되게 중독성 있는 것 같아요 에스파 노래를 얘기할 때 다들 쇠맛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번 노래는 약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요즘 막 유행하는 단어 있는데 세일러문 세일러문? 네 막 저희 그 티저 보고 세일러문 약간 그런 단어로 많이 지금 뜨고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에스파만 있는 그런 쇠맛이랑 그리고 또 이번에 약간 그런 우주 느낌 맞아 평행세계 그런 느낌 나는 이 단어 선택 너무 찰떡인 것 같아요 특히 나는 에스파 노래가 되게 SMP 약간 남자 그룹들이 했을 법한 그런 곡이랑 느낌이 제일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 퍼포먼스도 그렇고 이거 공개된 티저에서 닝닝이가 그 무슨 와이어 탔잖아 괜찮았어? 근데 그거 원래 되게 힘들다고 들었거든 올라가는 순간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뭐하고 있지? 뭐하고 있지? 네. 아 스케줄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근데 안 무서웠어? 하다 보니까 되게 약간 날아가는 느낌 그랬어? 네. 혹시 언니도 그 챌린지 찍어주실 수 있나요? 아 에스파 거? 네 아 싫어 아. 오케이 아니요 또 어려울 것 같아 안 어려워?
뭐 언니는 언니한테는 껌이죠. 나도 껌이야? 네. 아 그래. 너 모르지. 내가 딴 친구들이 챌린지 부탁하잖아. 진짜 걱정하고 혼자 진짜 연습해. 아이씨 어떡하는 아니, 거야. 혼자 연습해. 알겠어. 해야지. 지금 스케줄 이렇게 바쁘잖아. 네. 바쁘면은 지치고 막 그러는데 그때 닝닝이만의 좀 해소법이나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어요. 데뷔 때 그냥 지금 뭔가 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져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어쨌든 제가 선택한 그 길이니까 제가 스트레스 받아봤자 사실 어디가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아줄 그냥, 수 있는 것도 네, 아니고 저를 좋아하는 해주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뭔가 제가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막 지치고 스트레스 받으면 너무 책임감 없는 와 닝닝이는 PRO였네 PRO 마인드네 자세네 지금 첫 손님으로 와서 같이 이제 밥을 먹는 거긴 하지만 약간 어떤 것도 하면 좋을까? 아 근데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제가 그 다음 게스트에 뭘 먹을지 정해주는 거. 약간 이렇게 하면 계속 연결 되잖아요. 아 예를 들면 약간 제가 진짜 이상한 거를 얘기하는데 그럼 꼭 다른 게스트 그 다음 게스트가 먹어야 돼요. 뭐가 있을까? 난 고탕 먹이는 걸 좋아하나 봐. 아니, 좀 이상한 거 고르고 싶어. 이상한 거 고르고 싶어? 나도 같이 먹어야 되는 거잖아. 아,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닝닝이 기준에 이상한 게 뭘까? 삼합. 삼합 힘들어요. 그거 뭐, 홍어 삼합 먹어봤어? 홍어 안 될 거 같아요, 저. 아? 아니, 그 제 말이 홍어 저 안 좋아해요. 성격을 안 들려. 닝닝이랑 한 번 더 불러야 되겠네. 남은 어려운 거 먹이고 싶어 하면서 본인은 안 될 것 같아. 아, 그럼 시카고 피자 어때요? 그럼 이제 그 친구도 그 다음 게스트에 메뉴 정해주고. 어때요? 완전 좋은 아이디어. 왜 저래?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닝닝이가 막내죠, 막내. 근데 그렇게 막내미가 약간 없는 것 같아. 없어요? 오히려 자기를 뭔가 똑부러지게 잘할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응석 부리면 귀엽지. 일부러 한 거예요. 귀여운 척. 궁금하신 것 또 있으세요? 집에 최근에 언제 갔었어? 1월에 휴가 받아가지고 잠깐 갔다 왔어요. 1월이면 거기도 엄청 춥겠다. 하얼빈. 나 하얼빈 완전 가고 싶어 하거든. 겨울에 진짜 가지 마세요. 아 그래서 그거 있잖아. 닝닝이는 그 공연 픽션에 되게 춥게 입잖아. 우리 엄청 추운 겨울인데 닝닝이 시원시원하게 입잖아. 그때 하얼빈과 다르니까 이 정도는 뭐. 아니 저 추위 탔는데 더위가 너무 더워 타서 그래서 뭐 또 입으면 이거 빨리 죄송해요. 괜찮아. 저렇게 귀엽게 한다고 나한테 해야지. 미안해. 이렇게 해서 뭐가 나와? 이렇게 했는데 꼭. 덥게 입으면 너무 빨리 약간 조금 짜증나져서 뭔지 알아요? 더위가 빨리 올라오구나. 혹시 그 이렇게 밥 사주실 거잖아요. 그 게스트들한테. 그럼 엄청 비싼 밥도 괜찮아요? 당연하지. 돈이 없어 뭐가 없어. 그럼 멤버분들이랑 다시 한번 찾으러 올게요. 너 멤버들? 에스파들? 네. 돈 많이 벌었잖아. 아니 근데 저는 그 방송에서 보니까 잉리가 영어 잘하더라고. 발음도 좋고. 아 이거 잘하지는 못하는데 그냥 관심 약간 배우고 싶어 하고 뭔가 그 잘하고 싶어 해요. 그래 그러면 너만의 약간 꿀팁 있어? 빨리 배우는? 일단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 이게 예를 들면 지젤 언니가 영어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둘이서 막 영어로 장난치고. 확실히 멤버 안에 영어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 뭐야 닝닝처럼. 근데 나는 그냥 걔 제 영어 하나보다 약간 그때 그렇게. 완전 잘하시지 않아요? 다들 그렇게 봐. 그냥 그렇게 봐. 그냥 잘 못해. 근데 발음 좋죠. 좋으려고 노력해. 근데 잘
잘 못해. 오히려 중국어가 더 편해. 베이징, 어? 베이징 실반다시에 푸시중시에 영어보다. 아 근데 진짜 몰랐어요. 그 유학 갔다 온 거. 아, 그 진짜? 억지로 회사가 보낸 거예요? 아니 그때 이제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을 뽑는데 내가 이렇게 네, 가고 싶다고. 가고 싶다고 오. 의지를 엄청 표했어. 왜요? 그래서 그래서 놀랐어?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거죠? 나중에 하고 우는 사람 처음이야. 그래서 어쨌든 가서 중국어 배웠는데 너무너무 좋았어. 진짜 좋았어. 다행이에요. 근데 닝닝이 요즘에 가장 좀 큰 고민이 있어? 고민보다 걱정이에요. 왜냐면 이제 또 활동하고 투어 도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제가 계속 관광자 잘 챙겨야 돼. 피디님 고민은 뭐예요? 이제 이 채널에 대한 고민이 있죠. 제가 고민이에요? 아니요. 어떻게 잘 운영해서 저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저도 그런 책임감 갖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언니는 어떤 고민 있어요? 원래 고민 없었는데 어떻게 하면 구독자가 많이 늘까? 아~ 근데 그거 그렇게 구독자 많이 늘려고 생각하면 그게 고민이 되니까 그냥 구독하지 마. 되게 아 근데 닝닝이 책 많이 읽는다고 들었어. 네, 책 많이 읽으려고 해요. 아 노력하는 그거 거야. 그거 일단 저는 집중력 되게 그 좀 떨어져요. 약간 되게 뭐 하나 하다가 또 다른 거 생각나고 하고 책 읽으면 이게 약간 좀 키울 수 있잖아요. 아, 여기에 그냥 뭔가 집중하는 시간을... 거.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많이 읽는 것보다 많이 읽으려고 해요. 그리고 또 뭔가 뭐 어려운 그런 문제 있거나 뭔가 좀 힘들 때 책 보면 뭔가 되게 위로 돼. 그러면 그래서. 자기계발서나 뭐 그런 거 읽는 거야? 위로받는 그런? 약간 되게 따뜻한 말들 듣고 보고 싶어서 읽는 것 같아요. 되게 닝닝이는 건강한 정신 상태를 갖고 있어요. 시집 되게 좋아해요. 시집 되게 약간 따뜻하잖아요. 말이 이런 거 읽으면 사람이 되게 약간 사랑스러워지는 느낌이랄까. 언니도 책 좋아해요? 요즘에는 소설 많이 봐. 소설. 아 소설? 사랑 소설 봐. 오. 사랑하고 싶나 봐. 순대국 먹으면서 소주 한 잔 할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나 봐. 안 취했어요. 아니 이번에 이렇게 첫 손님으로 와줘서 너무 고마워. 네, 저도 초대해 주셨어. 감사합니다. 즐거웠어? 네, 완전 재밌었어요. 뭔가 그 낮에부터 이렇게 밝은 좋은 에너지 받고 갈 수 있어서. 근데 우리 카메라 꺼지면 이거 표 좀 편하게 먹을게요. 네, 이제. 너무 말이 많이 했어요. 그치? 먹어도 뭔가 허기죠? 좀 먹자. 오늘은 세일러문으로 거듭난 러블리 큐티 닝닝과 순댓국 한 그릇을 했다. 후배 야옹의 멍으로 대답해준 나. 꽤 괜찮은 선배일지도. 엉뚱해 보이지만 누구보다 속 깊은 닝닝이에게 긍정 마인드를 배울 수 있었다. 닝닝아, 다음에 또 만나면 에어팟 나한테 떨어뜨려줘. 슈퍼노바에 이어서 아마겟돈까지 에스파의 저력을 보여주는 활동이 되길 응원할게. 마지막 인사를 만들어요. 그럼 좀 끝내기 편해요. 아, 그럼 어떻게? 그 이제 만들어서. 넌 어떻게 하는데? 다음 회차 때 저는 지금까지 뽐뽐뽐 뽐이었습니다. 아, 지금요? 자, 어, 막 이렇게. 더 좋은 거 해서. 알았어, 만들어 볼게. 언니 되게 힘들어. 나 힘들어. 와, 인사, 진짜 인사는 해야지.